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포항의 포스텍 교수와 교직원 20여 명이 빈 강의실에서 와인과 안주를 곁들인 모임을 열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참가자들은 모처럼 세미나를 연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. 포스텍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는 작년부터 줄곧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. 장미풍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경북 포항의 포스텍. 4층 빈 강의실에 꽃으로 장식한 테이블이 설치됐습니다. 테이블마다 와인과 함께 과일과 케이크가 놓였습니다. 3, 3, 5 모인 사람들이 음식과 술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눕니다.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지금 다 교수님들 오신 건가요? 인문사회학부 교수들과 산하 연구소 직원 20여 명이 모인 이 행사의 이름은 모교살롱. 참가자들은 당초 한 학기에 한 번씩 해오던 모임을 코로나로 미뤘다가 1년 만에 다시 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또 세미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목표 세미나 해가지고 2단계 이렇게 했고 못 만났었는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1년 동안 못 본 거 보면서 이제 하는 소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코로나19 방역수칙상 100인 미만일 경우 학술 목적의 행사는 개최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술을 마시는 행위는 사적 모임에 해당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. 주류, 그 와인을 이제 드셨는 거, 마스크 착용을 안 했는 거, 방역수칙이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5인이 사적 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겁니다. 포스텍에선 코로나19를 이유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을 상대로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빈 강의실에서 교수와 교직원들이 대낮 와인 모임을 벌이자 학교 관계자가 참다 못해 신고한 겁니다. 포스텍은 이번 모임이 열 체크 등을 거친 공식 행사였지만 음주 행위 등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.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.